정암 박윤선 목사는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목사 등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박윤선 목사 30주기를 맞아서 박 목사의 신학과 삶을 재조명하는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개혁주의 신학의 초석을 쌓은 정암 박윤선 목사의 30주기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정암 박윤선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대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주축으로 초교파 목회자와 성도들이 초청됐습니다. 우리의 다음 대를 이어가는 이론이 아니고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이 전수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풍요롭게 되는 좋은 기념대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설교를 전한 기념대회 대회장 홍정길 목사는 일평생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충성했던 박윤선 목사를 본받을 때 이 시대 한국교회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그처럼 사모했던 은혜와 박 목사님이 그처럼 주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헌신했던 그 충성, 우리 것이 되어질 적에 진정한 종교개혁은 우리 속에 새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념대회 첫째 날은 정암의 생애를 되짚어보는 과거, 정암이 남긴 유산을 살펴보는 현재, 더 나아가 정암의 삶을 지향하는 미래 등 세 파트로 나누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진행된 기념대회 둘째 날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찬균 총장, 한가족교회 황대현 목사, 세대로교회 양승헌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박윤선 목사의 신학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대회가 학술제나 강연이 아닌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만큼 좋은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질문하며 박 목사의 사상을 떠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이었던 깊은 그 신앙의 중심들이 저희 세대에 다시 한번 점검이 되고 이 신앙의 정신들이 다시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저희 가장 큰 그 바람이에요. 저희 많은 후학들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이나 그런 신학들을 잘 물려받아서 저희 한국교회 목회에 저희가 또 잘 기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윤선 목사가 남긴 흔적들이 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사명의 깨달음으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